부동산 시장에서 설 연휴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어왔죠. 이번엔 대선까지 앞두고 있어서 이 설 연휴 기간 부동산 민심이 시장에 미칠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높습니다. 우선 정부는 집값 하락을 전망하면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실제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김주영 기자가 물었습니다. 2020년 천도론으로 집값이 폭등했다가 작년 말부터 하락하고 있는 세종시. 혜택을 본 것은 투기꾼과 세금 걷는 정부뿐이라는 게 주민들의 성토입니다. 몰랐는지 뭐 내렸는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근데 세금만 오르니까 짜증나다 못한데 화가 나네.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서울 강남은 정부의 집값 하락 전망을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가격 떨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매수 매도 쪽 다 그냥 뭐 깊은 수익에 들어갔다거나. 정부는 집값이 안정세에 들어섰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시기상조의 의심을 거두지 못합니다. 올라가는 거는 많이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는 조금 그 뭐 내려오는 척하지 내려간 것도 아니에요. 당장 내 집 마련을 꿈꾸는 2030 세대는 너무 올라버린 집값에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평생 모아도 집값을 아예 내지는 못할 수준이 아닐까. 대출도 올해 너무 어렵고 저도 당장 올해 이제 곧 결혼하려면 이런 부분이 문제겠구나. 이미 집을 마련한 사람들도 정부 규제로 이사조차 어렵게 됐다고 호소합니다. 대출 수요자들도 갈아타기를 못할 정도로 뭐 대출도 꽁꽁 막아놓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사지도 못하게 하니까. 오를대로 올라버린 집값, 이사마저 힘들게 하는 규제책. 시민들은 여전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신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